그 뉴스에서 보는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에 관한 기준이 정해질 거다 때는데 이거 우리가 예전에 다뤄놨는 거 아니었고? 해놨지. 형찬이 이거 참 이대왕 순만 시당 가는 줄 아시는 분이. 해놨니? 이런 덕심에서 어 이럴 때 튼다는 거 보면 아이가 이 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삼촌 닮아가는 어 그리고 이런 걸 다 기억해 놓는 거 보면 참 아이가 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저 지난 3월 아니냐? 그때 그 4.3 특별법 그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 막 고생은 우리 저 오영훈 의원하고 네. 통화해가지고 아, 맞아. 나가 막 고생했던 격려도 하고 언제 저 우리 집이 형 밥 먹은 거랑 경호고 막 통화하고 해놨지 그때 밥 먹은 거 밥 먹으려 안 와서 나 그 이후에도 막 그 선거 허리 막 쫓아다니니까 아, 바빠가지고 나 수다게 삼촌 나도 틈내 좀 수다게 그때 나도 너무 감격스러워 막 눈물이 다 쑥닥하고 그냥 아유 거긴 고생한 국회의원들한테 떡이라도 돌려준 해신디 이놈이 코로나 덕분에 아직 돌리지를 못했음 수다게 걘디 솔직하게 막 좋아해난 기억은 남수다 어떤 내용이산지는 자유 기억이 날랑말랑 우리 똑똑한 우리 저 성님 한번 골아봅시다 틈내 점수가 자, 나가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험 허공 공부하당 설러불어 주게 아이고 부쩍하지 않니 근데 이런 거 외우는 건 또 잘해죠 그때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뭐였냐면 첫째 4.3 진상 규명 작업을 추가로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그 4.3 때 불법 군사 재판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 산 사람 족족이 있어 수도한 게 그 사람들 다 모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게 재심 재판 하기로 했고 맞아. 마지막 4.3 희생자들한테 국가가 배상 보상을 해주기로 했신디 야 이번에 얼마를 누구한테 줄 건지 그 기준이 나왔다는 얘기구나 야. 그렇지. 이게 소망이랬죠. 배상하고 보상해 주는 그 금액과 기준은 이 정부가 연구 용역을 해서 유족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기준이 이번에 정해졌다 이거. 잘 됐죠. 소망이랬죠. 소망이라서. 근데 또 예, 이게 돈 문제라는 게 사람들마다 생각들도 다르고 네? 솔직히 욕심내멍 이 버티는 사람도 나올 거 담시다게 근데 생각보다 이거 합의가 너무 빨리 된 거 닮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말이요 가장 많은 그 희생자들한테 배상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인데 배보상 과다한 희생자만 해도 15,000명이라고 그러니 정부하고 이렇게 빠르게 합의를 한 걸 보면 이 4.3 유족회가 말이요 이 유족들한테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고 그만큼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수당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이고 마수다 나는 유족회가 권한을 갖고 정부랑 빨리 합의한 거냥 정말 잘된 거다 마수다 잘한 거다 돈 문제로 유족회 안에서부터 양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밖에서도 양 4.3에 대한 그 색안경을 껴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제주도 사람들 돈이라도 조금 더 받아보젠 싸움꾸나 영 해실 거 아닐까 맞아. 그 저 유족회에서도 말이요 그 유족회 안에도 또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정부안이 또 기대보다는 좀 아쉽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만 대승적으로 그래도 결단을 내린 거 닮아 이번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4.3 희생자분들 유족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들어서 이젠 옛날만큼 숫자도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영생한 것 알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합의를 마신한 빠르면 저 내년부터라도 이 배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단 말이지. 유족들이 제일 삼촌이 제일 궁금한 건 미시고 국악에 배상 보상 일거 닮은 뒤 희생자 1인당 걔는 얼마나 받아줄 거 남수가 그거 나가 저 그때 들었자마는 그 확 지나가 보나네 모르는 것도 금액은 있을까? 나가 정확히 그 모르는데 우리 저 검색대장 있잖아요 아유, 검색대장 맞다, 우리 검색대장 야 이거 하는 일 이거 주게 무조건 검색 이 정도 써 뭐 예 자 보면은 보난 그 희생자 1인의 몫으로 8,960만 원이 책정됐단 말이죠. 좋다. 근데 안 됐구나. 네, 다른 과거사 사건, 뭐 예를 들어 울산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억 3,200만 원 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많이 적은 액수라 맞습니다. 경하고 이런 배보상금을 결정할 때는 원래 그 일실이익 이 방식을 택하는데 이번에는 이 일실이익 이 방식이 아니고 잘도 헷갈렸죠. 일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데 이건 또 무슨 귀신말이야? 무슨 말이야? 기부금 주는 거 1억이나 최양주주. 그게 아니고 이 저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이 일실 이익 방식 제시를 해놨죠. 이게 뭐냐면 일실 이익 방식은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말이야. 그 희생자가 벌 수 있었던 수익을 따져서 그만큼 배상해주는 방식이라. 아, 그거. 그 말이라. 잘도 어려운 말이야. 근데 원래는 경해야 맞추게. 네. 맞추게. 근데 4.3 사건이 배보상 희생자가 15,000명이나 했는데 만약에 이 일실 이익 방식을 체크하면 이거 따지당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그럼 언제 배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10년 지나갔어. 걔는 그 일실 이익이라는 방식은 살아시면 이만큼 버려실 거나 그만큼 배상에 죽구다 하는 거라 놨구나야. 그렇지. 아, 근데 요즘 이사시문 게 한 달에 얼마 벌고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지만은 벌써 73년 전 일 아니고 한 게. 벌써 몇 년 전이고 한 게. 73년 전 희생자가 이런 일 해나시난 계속 살아시면 얼마 벌으실 거 담다. 이걸 어떤 파악할 말이 없고 한 게. 맞아. 무엇보다 그냥 이런 걸 따지는 일 자체가 괴로울 거 담수다. 맞아, 맞아. 그래서 경호고 구출역 따져당 몸은 말이요. 왜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받아먹고. 맞아, 맞아. 와,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조경받아먹고. 이걸 따지기 시작하더라. 맞아, 맞아. 영어당 보면 또 우리 내부에서 또 싸움이 갈등이 생겨게. 그러면 말이지 안 그래도 이 저 4.3 하면 막 색안경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저 우리 빨갱이 폭도들한테도 막 보금 배상해 준구나 영어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막 결사 반대할 거 아니라게. 걔는 이런 우리의 싸움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 말이야. 맞아. 아유, 나 생각으로도 그냥 돌아가신 우리 4.3 영령들이 누구는 살아시면 얼마 벌으시고 누구는 살아시면 얼마 벌으시고 영 따지는 걸 원치 않을 거다 함수다게. 다 꽃이 어글러게 희생된 분들 아니관계. 맞다. 그래서 이제 4.3 유족회에서도 처음에는 그 정부가 제시한 이 일실 이익 방식은 차별과 갈등을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주 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에 맞지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보다 적은 액수지만은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됐다 이 말이요. 그냥 걔는 이렇게 희생자에게 책정된 배 보상 그 금액은 누구한테 지급해 주는 거고? 아, 당연히 그 당사자들에게 지급해야 되지만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급받을 수가 없고 그 직계 가족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 아니 걔는 직계 가족 오시면 뭐 배우자나 조카로 등록된 유족들은 뭐 배보상금을 못 받는 것과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유족분들을 위한 또 배보상금의 지급 방식은 또 별도로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게 또 논의가 끝나면 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지 정부에서. 그나저나 그 희생자가 15,000명이나 되는데 유족회 내부에서도 오죽이나 얼마나 우견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시구한 게 아이고. 무엇보다 더 늦기 전이 할 수 있을 때 배상 보상을 받는 게 중요주. 난 검생한 드는디야. 삼촌 어떤 거? 맞다 맞다. 아직도 이제 사삼을 가지고 막 흔들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들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면 4.3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배보상을 공식적으로 받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회에서도 금액을 떠나서 4.3의 명예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쉬워도 이번에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 그냥 그래도 벌써 73년 전 일어난 불행한 사건인데 이제라도 그냥 나라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수다. 그냥 감격스럽수다. 감격스러워. 맞다. 맞다. 그 말이 맞다. 눈물이 수딱 햄수다. 이제 4.3 영령들과 이 4.3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써온 모든 사람들이 염원이 모여서 이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난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과정에서 말이요 아픔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게 더욱 중요하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 그래서 이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오신 분들 맞수다게. 또 앞으로도 계속 애써야 할 분들이 엄청나게 맞수다. 많아. 그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힘 빠지지 말고 그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이럴 때 박수를 한번 보여.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